안녕하세요. 뚝딱입니다. 이번 주 집중 탐구는 고구마줄입니다. 고구마줄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볶아볼게요. 젤 소맥을 해드릴게요. 대파 반 뿌리 썰었습니다. 깨가루 3스푼, 마늘 1스푼, 들기름 필요하고요. 참깨 1스푼, 국간장 2스푼, 고추 2개 잘랐습니다. 고구마 줄기 300g 준비했어요. 자, 물을 냄비에 삶을 만큼 올려놨어요. 자, 이렇게 위에서 꺾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벗깁니다. 이게 장갑 끼고 해야 되지. 그냥 하면 손에 물들어요. 일부분 제가 다 까놨어요. 이렇게 끝을. 오, 잘 까졌네. 천일염 반 티스푼요. 이렇게 각각 깔으면 넣어주시면 돼요. 자, 요런 거는 뚜껑 덮지 말고 하세요. 뚜껑 덮으면 느려지니까. 자, 이렇게 조금 위아래로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파랗게 투명해지면 돼요. 한번 바로 끓으면 내마대요. 이렇게 바깥 끓으면 돼요. 여기 가려졌죠? 이것도 내면 돼요. 이거고. 찬물에다가 담가주셔야지 바래져요. 자, 들기름 2스푼 넣을게요. 양파 100g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수분을 조금 날려요. 섞어서 날려주세요. 이제 조금 볶다가 파고 넣을게요. 여기다가 색깔이랑 올리고당입니다. 간이 되게끔 섞어주세요. 여기다가 조금 따로 넣어주세요. 됐습니다. 재료 설명을 해드릴게요. 국간장 3스푼, 고추 2개 다졌고요. 대파 반 뿌리, 양파 100g, 물엿 1스푼, 새우가루 1스푼, 간마늘 1티스푼, 참기름 1스푼, 통깨 1스푼, 고구마 줄기는
1/1 티스푼 넣고 데쳤습니다. 450g. 식용유 두 스푼 넣었어요. 마늘, 대파, 기름 마지막에 넣으시고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멸치가루 한 스푼, 참기름 한 스푼, 올리고당 한 스푼, 고춧가루 한 스푼, 통깨 한 스푼, 대파 반 뿌리, 고추 두 개 썰었습니다. 다진 마늘 한 스푼, 국간장 두 스푼 반, 고구마 줄기, 소금 한 티스푼 넣고 살짝 데쳤습니다. 450g, 양파 100g, 참기름, 참기름에다가 마늘, 양파 먼저 볶을게요. 여기다가 고구마 좀 넣어주세요. 우아래로 이렇게 골고루 떠돌아내서 볶아주세요. 다 삶은 거기 때문에 수분만 날리고 간장 넣고 한번 볶아주세요. 대파, 국간장, 올리고당, 멸치가루. 이번에는 고춧가루 넣고 빨갛게 해볼게요.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에 돌기름을 조금만 넣을게요. 잘했어요. 잘 됐습니다. 자, 간을 한번 볼게요.
조금 싱거워요. 나머지 간은 소금으로 할게요. 소금 반 티스푼 넣었어요.